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 팀장 쿠코입니다. 2024년 GTA 온라인 및 출시 업데이트들에 관한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불법 정비소 업데이트로 출시된 드리프트 레이스와 더불어 추후 추가될 드래그 레이스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래그 레이스는 현재 영상의 배경처럼 진행된다고 합니다. 레이스 시작 시 타이어에 열을 올리는 번아웃 단계가 있으며 번아웃이 좋을수록 초반 스피드가 상승합니다. 또한 수동 변속을 하며 레이스를 진행하게 되며 좋은 타이밍에 기어 변속을 할수록 스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차량에 따라 직선 주행 성능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락스타가 드래그 레이스에 차량 각자의 속도를 반영할지 기어 변경 시점에 더 중점을 둘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빈센트와 함께하는 클럭킹 벨팜 레이드는 새로운 습격 미션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용한 접근 방식과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드리피드 차량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셉터, 경찰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럭킹 벨팜 레이드를 리더로 완료하면 인터셉터를 거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미션과 차량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럭킹 벨팜 레이드에는 3개의 갱단이 존재합니다. 이 3가지 갱단의 티어는 이렇게 예측됩니다. 하위 티어는 마라분타 그랑데, 중간 티어는 더 프로페셔널즈, 상위 티어는 밀리터리입니다. 이 세 갱단 중에서 무기, 방탄복, 보조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라분타 그랑데는 콤팩트 라이플, 컴뱃 피스털, 미니 SMG, 쇠지렛대 허염병으로 구성될 것이고, 더 프로페셔널즈는 헤비 라이플, 택티컬 SMG 헤비 사건, 파이프 폭탄으로 구성될 것이며, 밀리터리는 MG AP 피스톨, 컴뱃 샷건, 수류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장비 및 방탄복과 관련해서 게임 파일에서 3가지 다른 종류의 방탄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위 티어인 마라분타 그랑데의 방탄복은 경량 방탄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체력 감소가 낮습니다. 더 프로페셔널즈 방탄복은 중형 방탄복으로 체력 감소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외관을 가집니다. 밀리터리 방탄복은 카지노 습격 강화, 방탄복과 같이 속도가 느려지지만 많은 데미지를 차단합니다. 각각의 이 방탄복들은 미션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션 외에는 자유 모드에서는 착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준비 미션에서 플레이어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라분타 그랑데 차량은 A 지점에서 훔칠 수 있고, 더 프로페셔널즈 차량은 B 지점에서 훔칠 수 있으며, 밀리터리 차량은 C 지점에서 훔칠 수 있습니다. 도주 차량 미션 빈센트 음성 녹음 파일에서 빈센트가 똑같은 갱단을 두 번 공격하다니 용감하군 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몇 개의 녹음본이 더 있으며 따라서 무기와 방탄복 준비 미션과 다르게 도주 차량 미션은 경우가 다양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준비 미션은 위장을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비 미션의 경우 피날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카르텔에게 발각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적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적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클럭킹 벨팜 피날레 중에 적들이 경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카메라에 발각되면 CCTV 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날레 때 적들이 경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지나갈 수 있는 위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 습격의 듀건의 화물과 같이 피날레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준비 미션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럭킹 벨팜 레이드는 2월 말 혹은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틀렛 인터셉터는 드리피드 차량 중 거의 마지막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됨과 더불어 신규 차량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CJ 복장은 경력 진행에서 티어4 도전을 30개 모두 완료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상의, 안경, 액세서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트 모양 안경이 출시되며 발렌타인데이 때 게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안경이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세인트 패트릭 데이 의류도 있습니다. 모델 뷰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지와 어울리는 재킷도 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모자와 슈트가 있습니다. 다만 모델 뷰에서는 모자만 나타나며
슈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락스타 레이싱 의상이 향후에 헬멧과 함께 출시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드래그레이스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드래그레이스는 빠르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라분타 갱단과 관련된 마라분타 복장들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갱단은 아버지와 아들 임무에서 지미가 팔려던 마이클의 요트를 훔쳐갔었던 조직인데 GTA 온라인 게임 파일에는 마라분타 그랑데 갱 로고가 있는 이러한 상자 소품이 있습니다. 마라분타 그랑데는 엘프로 하이츠 지역에 위치한 갱으로 주 색상은 연한 파란색입니다. 갱단의 주 색상과 같은 모자 색상인 것으로 보아 갱단 야구 모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GTA 온라인 업데이트로 출시될 내용들을 미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